아유, 아키아 가방 저기 저 아키아 저 씨. 아키아 가방 자, 안녕하세요. 어버부입니다. 어버부. 자, 오늘의 이제 잡은 그런 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바다 낚시를 갔다 왔는데, 자, 오늘 외달을 한번 볼까요? 21, 22, 22, 23, 25, 25. 앞전에는 조금 온도가 높다가 지금 이제 떨어지는 시점이었단 말이야. 기지? 떨어졌다가 이제 최저를 찍고 다시 올라가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는 낚시가 좀 잘 될 것 같아. 다음 주 이제, 우리가 저기 뭐야, 토요일은 비가 또 예정이 돼 있는데, 일단은 목요일 날 최고점을 찍기 때문에 목금에 그 출조를 하시는 분들은 상황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자, 오늘 이제 오늘 중요한 건, 오늘 너는 어디 가서 뭘 잡고 어떤 상황에서 왜 거기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이랬어요. 날씨가 이랬고, 자, 오늘의 그걸 보면은 3.4 방향을 요대로 이게 적용하시다 보면 3.4 이렇게 되죠. 자, 오늘 같은 날은 또 윈디를 꼭 봐야 돼요. 파도도 세지만 윈디 방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윈디 방향을 보니까 윈디 방향은 12시 방향이야. 12시 방향. 그러니까 갈 때는 어디야? 번디나에서 이 안쪽 지본 헤드라는데, 지본 헤드라는데 바람 때문에 파도도 약간 이렇게 아까도 보니까 파도도 어떻게 쳤어요? 스웰도 약간 11시 방향이니까 지본헤드 이쪽에서 여기를 치면 괜찮겠죠. 그죠? 여기를 치면 괜찮은 상황이었어요. 여기나 아니면 와스스베이 이쪽이나, 맞죠? 이쪽이나 아니면 어디? 아니면 오늘은 제가 갔던데, 오늘 제가 갔던데 커넬입니다. 커넬 이쪽이나. 이 세 군데가 오늘의 가장 그 베스트 포인트라고 할까? 시드니 내 쪽에서, 뭐 다른 지역도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시드니 내 쪽에서는 베스트 포인트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야, 파도가 이쪽으로 치니까 여기 서서 너 그때 잡았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바람이 이렇게 불었잖아. 그리고 바람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형을 따라와요. 뒤에 만약에 절벽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오늘 스웰은 이렇다고 치지만 바람이 만약에, 그러면은 여기 앞에서 서서 해도 되잖아, 이렇게 하는데, 이런 지형이면 뒤에 만약에 절벽이 있거나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바람이 이렇게 따라와요. 바람이 바위를 따라온다고. 그래서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 여기서 만약에 낚시를 하잖아. 응? 여기서 낚시를 한다고 쳐. 여기 서서, 여기 지금 내가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 화살표에 이 점 찍어놓은데 여기서 낚시를 한다고 치면 바람은 12시 방향으로 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바람이 완전 뒷바람이잖아. 근데 뒷바람이 아니고 오늘은 좌에서 우에서 좌로 부는 바람이었어요. 여기에서 낚시를 해보면 알겠지만, 왜 뒤에 지형이 이렇게 생겼잖아. 지형을 따라와. 바람이 20만 넘어버리면 뒤에 지형에 영향을 받아요. 20km가 넘어버리면 뒤에 지형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을 때, 뒷지형, 근데 뒷지형이 절벽이면 절벽일수록 그 영향을 많이 받아. 만약에 평평하잖아. 뒷지형이 만약에 이렇게 뒤에 막혀있는 게 하나도 없어. 쫙 그냥 벌판이야. 벌판이면은 이 방향대로 가. 12시 방향이면 바람이 12시 방향으로. 근데 뒤에가 만약에 절벽 막혀있어. 뭐 5m, 10m 이렇게 뒤에 절벽이 있어. 돌이든 뭐든. 그러면 그 돌 따라서 가, 바람이.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서 낚시를 했지만 바람은 어떻게 분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분다, 바람은. 왜? 이 지형을 따라가니까. 자,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오늘 여기를 갔는데 중요한 건 타이드예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스웰을 한번 전체적으로 봐주면 스웰 같은 경우는 그 봐봐요. 이제 어제 거니까 이제 정확하게 나온단 말이야. 오늘이 썬데이고, 왜 그 앞쪽 게 안 나와? 앞쪽 게 안 나오네. 프라이데이부터 나오네.
그러니까 프라이데이 때 큰 파도가 그러니까 토요일 새벽에 이미 고점을 찍은 거예요. 고점을 찍고 점점 빠지는 추세입니다. 이미 생선들은 적응을 했어요. 큰 파도에. 생선들이 당연히 파도에 적응하지 아니에요. 생선들도 2m 정도는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냥 2m권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파도가 엄청 센 날 내가 낚시를 해봤거든. 뭐 5m, 7m, 6m권 이럴 때도 낚시를 해봤단 말이야. 근데 나는 내 이론상으론 엄청 큰 파도가 오면 풀들이 많이 떨어지니까 생선들이 좋아해서 많이 먹이 활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엄청 큰 파도가 오면 고기들은 좀 피하는 것 같아. 오케이? 너무 조류발이 세니까 파도 때문에 너무 왔다 갔다를 많이 하잖아. 그래서 그때는 피하는 것 같아. 근데 그 날이 막 연속적으로 이어지면 언젠가 적응을 하지.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미 토요일 날 고점을 찍어서 스트레스를 받을 대로 받고 그럼 이미 적응을 했어. 이때 스트레스를 받는데 상대적으로 썬데이는 어때? 이날보다. 토요일보다 상대적으로 파도가 약해졌단 말이야. 3.3, 4.1, 4.1, 뭐 높을 때는 4.3, 1m 정도가 얕아졌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어때? 상대적으로 이날은 먹이 활동을 하는 거야. 이날은 먹이 활동을 안 하더라도 이날은 먹이 활동을 한다고. 상대적으로. 우리 온도도 상대적인 거라고 했어요. 만약에 겨울철에 20도면 아니 여름철에 20도면 되게 추운 거야. 근데 여름철에 20도면 춥지만 겨울철에 20도면 상당히 높은 거야. 상황이. 그러니까 온도도 봐봐. 온도만 보세요. 21, 22, 22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오늘보다 내일이 나. 온도가 올라갔잖아. 그만큼 생선들은 더 좋아한다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 숫자가 25, 25, 25, 21, 21, 23, 23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21로 확 떨어진 날은 안 좋아. 내가 보니까 안 좋다고. 그다음에 오케이? 무슨 소린가 알겠어요? 영향을 받아요. 물고기도 이 기온의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이렇게 이 산란기에 적응이 돼서 산란기 때는 얘네들이 산란을 내가 어디다 한다고 했어. 드라마는 이런 그 뭐야 이 바위가 잔잔한 바위가 많은 이런데 드라마 새끼들이 많이 있다고. 이런데 드라마는 산란을 하고 블랙들은 이런데 산란을 하지 않고 어디? 우리 크리스 형님이 알려준 이런데 이렇게 만 뭐 퀴브레이만 뭐 이런데 이렇게 좀 이런데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보타니만 안쪽이에요. 보타니만에서도 제일 안쪽 뭐 이런 쪽 아니면 뭐 여기 번디나에서도 막 이 막 센 여기 막 모래사장 막 이런데 블랙피시 새끼가 있답니다. 어? 직접 보신 분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겠어? 응? 기온이 차가우면 저기 가서 알을 낳아 안 낳아? 안 나지. 저기 가서 알을 안 나니까 얘네들은 그좀 먹이 활동을 하니까 여기 있겠네? 그런 너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사고를. 생선이 그렇게 병신은 아니에요. 최근에 영국에서 무슨 랍스터하고 문어를 갖다가 지각이 있는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그런 걸로 이제 뭐 규정을 해서 죽일 때도 뭐랄까 그 뭐 전기 충격이라든지 뭐 살아있는 상태로 그러니까 문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데치거나 살아있는 상태에서 요리를 하려고 뭐 다리를 끊거나 이런 행위를 뭐 금지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 법안이 나왔는데 말이 3000% 빠졌는데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가 뭐 고통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못 느낄 것 같아. 당연히 느끼지. 당연히 느끼고 멍청이가 아니에요. 인간이 아직까지도 그 동식물에 대한 연구가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연구를 했지 다 연구한 건 아니잖아. 그리고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되게 뭐 하등해고 IQ도 뭐 50밖에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물고기 입장에서 봐봐. 저 새끼는 수영도 못하고 물속에서 있지도 못하고 뭐 병신이거든. 물고기 입장에서 인간을 바라볼 땐 병신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추워서 네 말대로 추워서 여기 알 나러 안 갈 거면 그럼 여기 와서 먹이 활동을 해야지. 이건 병신 같은 이분법적인 생각이라니까. 뭐 아니면 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날씨가 조금이라도 더워지면 먹이 활동을 좀 하고
그리고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 점점 더워지는 시점. 지금 이제 물고기를 잡아서 배를 까보면은 그 이리하고 고니가 가득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이 아니에요. 얘네들도 수시로, 그러니까 이리랑 알이랑 그 정액 주머니에 그게 가득 찼다고 해서 사람처럼 그날 다 배출 이게 아니야. 그 병신 같은 생각인데 그것도 이제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건데 알이 우리가 알탕 먹듯이 그 알 있잖아요. 알 한 덩이가 수천 개의 그 작은 거를 포함되고 있다고. 그거를 오늘 수천 개의 알을 출산하는 날이야 하고 쫙 푸는 게 아니라고. 날이 좋으면 거기도 조금 나가는 거야. 날이 좋으면 조금. 그거에 맞춰서 순놈들이 거기 암놈, 그러니까 비율이 순놈이 훨씬 많아요. 낚시를 하거나 오늘도 암놈 두 마리에 순놈 여덟 마리 나왔어요. 뭐 그런 식이야. 예? 그리고 뭐 작살을 해서는 또 이렇게 암수 왔다 갔다 잡히는데 낚시를 하게 되면 순놈이 훨씬 더 많이 잡혀요. 그러니까 순놈들이 암놈보다 먹이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아. 약간 공격성이 더 강한 것 같고.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어디서 어떻게 잡았냐, 여기 위치는 알려줬고 왜 여기를 선택했는지도 윈디하고 머리를 알려줬죠. 그리고 스웨를 봐서 스웨를 보고 아 오늘은 여기쯤, 오늘쯤이면 애들이 적응을 했겠구나. 그래서 저는 여기를 갔다는 것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고. 그러면은 타이드에 따른 대처를 좀 어떻게 했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오늘 바닥이 어디야? 바닥이 9시쯤이고 만조가 4시쯤이었어요. 근데 자 보면은, 자 여러분도 이걸 좀 알아야 돼. 이 지금 이게 여기가 바닥이잖아. 이 바닥하고 자 오늘의 바닥인 0.8, 이날의 바닥은 0.4야. 0.8과 0.4 뭔가 좀 이상하지. 왜 바닥이 다를까? 물의 양이, 들어오는 양이 다른 거야. 이날은 물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야. 물이 많이 들어와서 빠져봤자 얼마 안 빠진다는 거야. 들어와 있는 물은 상당히 많이 있고 빠져봤자 얼마 안 빠지고 들어와봤자 얼마 안 들어온다는 거야. 조류의 그런 흐름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 이거야. 그래도 흐름이 없는 건 아니에요. 12시, 1시쯤이면 조류의 흐름은 상당히 세다. 파도가 세다는 뜻이야. 오케이? 근데 이런 날 같은 경우는 봐봐. 0.4에 1.7, 1.3이나 달라. 높이가 1.3. 1.3만큼 나가고 1.3, 바다의 그 장판에, 그러니까 바다의 해수면에서 1.3이 없어진다고 생각해. 1.3 미터가 없어졌다가 다시 들어온다고 생각해봐. 엄청 높은 거거든. 그런 걸 생각을 하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물도 얼마 안 빠졌네. 이미 그 여기서 이제 잔뜩 빠진 것도 얼마 빠지지도 않고 얼마 들어오지도 않네. 그러면 이때는 바닥대 가도 저기 뭐야 낚시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야. 근데 이런 날, 이렇게 물이 확 빠진 날은 풀밭이 너무 햇볕에 나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파도가 아무리 쳐도 파도가 안 올라와서 풀을 떨어뜨리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날에는 낚시가 힘들어. 그래서 이런 날 같은 경우는 물이 한 들어오는 4시쯤에 시작해서 한 뭐 10시까지. 그러니까 가장 좋은 타이밍은 이렇게 뽕크 솟아오른 거에 정점에서 좌우로 2시간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베스트 타이밍이 뭐냐면 오늘 3시잖아. 그러면은 1시서부터 5시가 제일 좋은 거야. 낚시하기는 1시서부터 5시까지가 제일 좋은 거야. 낚시는. 오케이? 무슨 소린가 이제 알겠지?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물이 많이 안 빠졌으니까 고기가 밖으로 안 나가고 고기에 있겠다 싶은 거예요, 나는. 그래서 오늘 가서 낚시를 했습니다. 언제부터? 11시 15분부터. 왜? 물이 별로 안 빠졌으니까. 11시만 해도 지금 물 높이가 1m잖아. 1m 정도 된다고. 이거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11시에 도착을 해서 첫 번째 나온 게 11시 16분에 나왔어요. 11시 16분. 물 높이를 봐봐. 11시 16분. 거진 바닥에서 이제 막 이제 들물이 들어 받치는 그 타이밍도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시 16분
그리고 이건 언제야? 11시 24분. 16분에서 24분까지 몇 분 걸렸냐? 8분 걸렸나? 10분이 안 걸렸지. 8분 걸렸어요. 8분째에 두 마리가 나옵니다. 8분 동안. 그리고 나서는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11시 51분. 왜 그러냐면 24분하고 51분이잖아. 그러면 몇 분 걸려? 27분이 걸렸네. 27분 동안 왜 첫 번째, 두 번째는 일찍 잡더니 여기는 왜 27분이 걸렸냐면 이때 목줄을 교체했어요. 시작하자마자 나는 이런 타이밍이 별로 안 좋잖아. 시작을 11시쯤에 내가 시작했다고 했잖아. 바닥일 때는 나는 항상 시작은 가장 가는 줄로 해. 그러니까 1.5 목줄로 했단 말이야. 11시쯤에 시작을. 근데 1.5 목줄로 나온 거를 보니까 너무 빨리빨리 잘 물었어. 어? 그래서 목줄을 교체합니다. 2호 목줄로. 2호 목줄로 교체하고 이때는 1.5호 목줄에 비봉돌을 하나 달았는데 2호 목줄로 하면서 비봉돌을 하나 달니까 약간 뜨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 그런데도 파도도 세고 얘네들도 그 크게 물기 때문에 처음에는 1.5호에 4호 바늘을 썼는데 그 뱅이 바늘 4호 제일 작은 겁니다. 그걸 썼는데 그게 이제 뭐랄까 되게 스크래치도 많이 나고 간당간당하게 와서 목줄을 바꿔요. 세 번째부터는. 그래서 세 번째는 조금 늦게 나온 거야. 한 20 몇 분 걸린 거야. 거기. 세 번째에 걸린 게 24에서 51이니까 27분이 걸렸네. 27분 만에 세 번째가 나온 거예요. 오케이? 목줄을 바꿨기 때문에 늦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적응이 됐어. 뭔 적응? 목줄 2호, 6호 바늘로 해서 어디 있는지, 그리고 뽕돌을, 이때는 비봉돌 두 개를 물렸어요. 어디에 있는지, 수심층은 어딘지 파악이 다 된 상태야. 그래서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51분에 잡고 55분, 4분 만에 잡았어요. 그리고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는 또 55분부터 12시 6분까지 9분 만에 잡았지. 아니, 그러니까 11분 만에 잡은 건가? 5분 더하기 6분이니까 11분 만에 잡았네. 11분 만에 다섯 마리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후다닥 잡았다는 뜻이야. 근데 이때 제가 잡는 걸 보고 여기 가려있지만 오지 한 명, 그리고 오지한테 뭐 낚시를 배우려는 애들인지 젊은 애 한 명, 요 가려진 사람은 나이 든 사람입니다. 방해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방해꾼이 아직 낚시를 안 했어. 아직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다섯 마리째인가? 이게 다섯 마리째고 12시 6분에, 그리고 나서 12시 6분에서 4 더하기 12 하면은 16분 만에 한 마리가 더 추가돼요. 이때까지만, 이때 추가를 하고 나서 얘네들이 낚시를 하기 시작했어. 낚시를 한다고 얘네들이. 그러면은 낚시를 하는데, 자, 이런 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내가 이제 보여줄게. 여기에 이제 내가 만약에 이렇게 지금 여러분 예를 들을게요. 지금 여기는 지금 디테일하게 안 나와서 그런데, 자, 여기 서서 만약에 내가 낚시를 해. 아, 이게 지금 이렇게 깔끔하게 안 나. 깔끔한 데다 내가 좀 설명을 할게. 여러분한테 이해를 하려면 이게 지금 이게 되게 그게 안 좋네. 확대를 하면은 좀 자세하게 나와야 되는데 확대하니까 자세하게 잘 안 나오네. 이건가? 모르겠다. 뭐 하여튼간 만약에 여러분이 자세하게 볼지 한번 여기는 바위잖아요. 그냥 이거만 여기가 바위라고 쳐. 여기에 섰다고 쳐. 어? 여기에 지금 포인트에 섰어. 그러면은 바람 파도가 이쪽으로 친단 말이야. 이쪽으로. 내 그 마우스 커세어를 잘 봐요. 이쪽으로 친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캐스팅을 요 앞에다 요렇게 하겠지. 그럼 요 찌가 어떻게 굴러가? 요렇게 굴러가겠지. 어? 근데 애새끼들이, 낚시하는 새끼들이 여기 와서 여기에 서서 요로 던져. 요로 던져. 요렇게 던져. 내가 여기서 잡고 있으니까 요로 던져.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 이 새끼가 이미 여기서 낚시를 이만큼 커팅을 해버리니까 나는 앞전에는 이만큼을 다 내가 탐색을 하면서 여기서
전유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도 던져서 이렇게 줄을 흘리면서도 잡기도 하고 때로는 줄을 당기면서 잡기도 하고 하면서 여기 바다를 내가 다 이제 활용을 했었는데 바다의 주인이 어딨냐 이거야. 당당하게 와서 두 명이 왔지. 젊은 놈 한 놈 새끼는 여기서 여기다 원투를 쳐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를 딱 그냥 질러버려. 직선을 거버려. 그냥 여기다가 원투를 쳐놓고. 그리고 와서 내가 찐악시 하니까 내 옆에 서서 여기서 또 여기 한 놈은 여기 서고 한 놈은 여기 서서 낚시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난 여기 있고. 그게 여섯 마리를 잡고 나서 그 지랄을 하는 거예요. 12시 22분에. 12시 22분이면 이제 1시쯤 되니까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했어요. 내가 3시 반쯤이 만조니까 1시 이때 이제 한참 좋을 때예요. 그리고 나서 7마리는 1시에 나온 거예요. 6마리는 22분에 나왔는데 38분 만에 한 마리가 나와요. 왜? 얘네들이 여기를 다 커팅하고 있으니까. 여기 한 놈 원투 쳐, 한 놈 여기 쳐. 그리고 7마리를 잡고 8마리까지 잡을 때는 7마리에서 1시에 잡았잖아. 이거 8마리 잡을 때는 또 30분이 걸려. 근데 여기 아까의 젊은 놈 한 놈 추가. 방해꾼 하나 추가. 요 구간에서 벌써 이렇게 두 명 낚싯대가 세 개가 펴져 있는 거야. 얘네들은 일로 흘름, 그러니까 얘네들은 여기다 치고 이렇게 흘려. 그리고 나서 요쯤 흘리면 감어 다시.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쯤 쳐. 그리고 요쯤 흘리면 감어. 나는 원래 여기에서 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만큼이 흘러가도 괜찮은 상황이었거든. 근데 얘네 둘이 와갖고 이미 조지는 거야. 여기 이 그림 보면 이제 파도가 보이죠. 이렇게 파도가 보이지. 이 파도가 보이지. 이 찐앙시하는 새끼 이것도 그렇고. 이 파도가 보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던져놔도 얘네들 쭉 중간에 다 커팅을 해버려. 어? 그래서 낚시를 못해. 그래서 8마리 잡고 철수. 오케이? 이제 이해 가시죠. 어떻게 했는지. 낚시는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즐기려고 하는 거지 괜히 사람들이랑 뭐 부딪히면서 스트레스 받고 싶은 생각도 없고 어? 그런다고 해서 뭐 누가 상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여러분도 좀 잘 아셔야 될 게, 자 여러분 그 좀 했던 거를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의 회 이렇게 떴습니다. 오늘 잡은 걸로 마스카와 하고 뱃살 쪽은 마스카와도 하고 이거 이렇게 좀 모양도 내고 어? 칼로에서 먹음직스럽게 이렇게 냈는데 파도가 여러분 오늘 봐봐 여러분들 무조건 안전해라 조심해라 야 그러다 다친다 오늘 파도 센데 위험하다 가지 말아라 뭔가 걱정해주고 물론 걱정해주는 건 좋은데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진짜 고수들은 진짜 잘하는 사람이고 멍 고수들은 파도가 3m가 치든 10m가 치든 20m가 치든 걱정 안 해요. 왜? 바다의 지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파도의 방향, 바람의 방향 그리고 이 파도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이것만 있으면은 문제가 안 돼요. 전에 6m 파도가 칠 때 내가 여기에서 블랙을 10마리 잡은 적이 있어요. 여기서 블랙 잡는 사람 한 명도 없지.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겠는데 여기서는 없지. 제가 한 10년 전쯤에 여기서 많이 잡았었어요. 그리고 블랙피쉬가 어디 있어? 여기서 여기가 아니지. 이 다리가 블랙피쉬가 또 이게 왜 안 보이냐? 갑자기 블랙피쉬가 또 잡히는 데가 있거든. 그거를 내가 좀 설명을 드릴게. 그니까 여기 있다. 이게 강을 내가 참 여기서도 나와. 여기서도 블랙 잡는 사람들 많이 있어. 이 앞에 가보면 아직도 풀들 많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그렇지. 요 앞에서도 많이 잡는다고 블랙. 여기서도 블랙
블랙피시 잡는다고. 여기서 잡고. 여기에 왜 블랙피시가 있냐, 이거야. 이 남바다도 아닌데, 여기에. 여기에 있다니까, 블랙피시가? 예? 그니까, 파도 세고, 바람이 막, 어, 파도 막, 헤일 같은 게 치고 막 이러면, 여기서 잡아요, 여기서. 여기서 잡았다니까? 이 사진 속에 나온 요 끝에 가서 서서. 여기 가면 풀들이 있을 거야, 아마, 따다가. 이쪽은 이제 파도가 안 치니까 전유동 낚시 하기 참 좋아요. 전유동 낚시 연습하기 좋고, 여기에 불임도 많아. 그래서 전유동으로 불임 같은 거 치거나 이렇게 할 때, 기울지 같은 거 갖고 그냥 어디 파도 세거나, 너무 세게 치거나 아니면은 막, 뭐 그럴 때 있잖아. 저기 밖에서 하기가 좀 애매할 때. 그럴 때는 여기 와서 칩니다, 여기 와서. 여기 와서 친 적도 있다고. 여기보다는 뭐, 당연히 여기가 더 블랙피시가 더 있을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니까 여기서 잡았었다고 저는. 그니까 파도가 10m가 치건 20m가 치건, 예? 본인이 이제 정확하게 여기 경험이 있다는 거지. 이 시드니 내쪽 바다에서 생선을 많이 잡아본 경험, 그리고 지형적인 특징, 그리고 파도 방향, 그리고 바람 방향, 이 바람에서 내가 내 채비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채비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과 두꺼운 이제 무거운 재료지를 튜닝할 수 있는 그 실력이 있어야겠지. 그런 게 다 가능해야 오늘 같은 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말하지만 우리가 기성품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낚시점 사장이라든지 아드레노 그 매장에서 파는 셀러들은 그냥 걔네는 셀러예요. 전문가가 아니야, 여러분. 전문가는 진짜 잡는 사람이 전문가지 왜 셀러들이 전문가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참 웃겨. 잡는 사람이 전문가지. 예? 우리가 항상 오해하는 게 있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은 잘 잡는 사람이 그 어디 있어? 페북 글을 내려놨나. 잘 잡는 사람이 전문가지. 내 그룹 어디 갔냐, 알겠다. 잘 잡는 사람이, 여기 보면은 이제, 파일인가? 미디어인가? 미디어에 있구나. 미디어에 보면 봐봐. 오늘만 해도 벌써 이렇게, 오늘 이제 잡은 건데. 이거 전복죽 하는 거 방법, 어? 그리고 오늘, 어제 파도 상황이에요. 이거 어제 사진 찍어서 이제 보내드린 건데. 어제 이제 야나 피크닉 에어리어예요. 이렇게 나온 거고, 그리고 저기 타즈메니아 가서 이렇게 잡으시는 형님, 어? 그리고 이제 뭐야, 오징어 통찜, 괜찮다고 하더라고. 오징어 통찜하고 전복회 썰은 거, 저도 이제 뭐, 문어 썰은 거, 이렇게 잡은 거. 야, 이거는 좀 먹음직스럽게 나온다, 이거 좀. 이걸로 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겠네. 이제 잡은 거, 어디 가서 뭘 잡았는지 이렇게 설명해주고, 그리고 또, 형님들이 잡은 거, 문어, 큰형님이 잡은 거, 응? 이렇게 잡은 거, 어디로 가는지, 여기는 어딘지, 드라마 잡은 거, 드라마 회, 그리고 뭐 생선 구이, 뭐 또 이거 뭐 회, 어? 그리고 이만큼 잡았다는 거, 회 뜬 거 모양, 어? 그리고 뭐 광어인가 도다리인가 이렇게 잡은 거, 그리고 루이 형님, 이거지? 루이 형님 핀에서 이렇게 레드몽 잡은 거, 실버 드라마 큰형님 잡은 거, 큰 거, 그리고 이거 문어 또 잡은 거, 어? 이건 또 내가 잡았나? 이것도 블랙피시 또 잡은 거, 이건 또 블랙피시 회 뜬 거, 마스카가 뜬 거, 응? 아이고 드라마 이거 크네, 큰 거 잡는 거. 드라마 큰 거, 이 아이스박스가 엄청 큰 거예요, 작은 게 아니고. 랍스타 잡은 거, 그리고 회 뜬 거, 뭐 구이한 거, 뭐 드라마에 뭐에 그냥. 이상한 랍스타 잡은 거, 뭐, 문어에, 뭐, 그냥, 응? 또 그냥 쭉, 그냥 이렇게 잡아놨고, 그냥, 어? 회 뜨고, 문어에. 최근에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이렇게 나온 것들 아니야, 그지? 그니까 이런 거를 보면,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 이렇게 잘 잡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지, 어? 셀러들은 그냥
그냥 광고를 올리는 거야. 시간당 뭐 20불 줄게, 30불 줄게, 30불 준다고 칩시다. 시간당 30불 아드레노에서 스노클링 팔 사람, 오리발 팔 사람 구합니다 하면은 지원하는 거야. 저요, 아, 뭐 스페어피싱이나 다이빙 해보셨어요? 아니요, 안 해봤어요. 물건 팔아보셨어요? 잘 팔 수 있죠? 네. 뭐라로 걔네들이. 이거 좋아요? 자, 봐봐. 아드레노 딱 뭐 사러 갔어. 그럼 매장에 뭐 이것저것 있을 거 아니야. 어제 이제 우리가 어제 그 뭐야 플로트 얘기를 했으니까 플로트를 봅시다. 플로트가 여러 개 있어. 근데 어떤 거 살지 몰라. 어, 막 플라스틱 종류도 있고 이런 동그라미도 있고 어, 요거 뭐 이 개새끼 마냥 생긴 것도 있고 어, 여기 뭐 푹신푹신한 폼 같은 것도 있고 바람 집어넣는 싸구려 같은 것도 있고 여기에도 뭐 존나 싼 것도 있고 막 이런 튜브 같은 것도 있고 요렇게 생긴 것도 있고 뭐 사야 되지? 아, 일단 돈 없으니까 에이, 돈 없으니까 이거 싼 것 같은데 이거 사자. 아니면 어, 다른 건 다 길쭉길쭉한데 이건 동그라네. 모든 건 동그란 거. 모든 걸 원으로 처리해야지. 239불. 이거 특이하니까 좀 비싼 것 같아. 좋은 거니까. 한두 개밖에 없는 것 같아. 이거 사자. 난 갯바위 삐죽삐죽한 데 가는데 이런 튜브 같은 게 좋을 것 같아. 이거 사자. 보관하기가 좋을 것 같아. 생각이 없잖아. 생각이. 생각이. 이런 걸 하나 사더라도 원인과 이유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거 만들 때도 클립 클립 어떻게 다루라는 거야? 클립 클립을. 그러니까 클립도 있고 클립도 있고 어떻게 다루라는 거야? 여기도 클립. 가만히 있어봐 좀. 여기도 클립. 여기도 클립. 그럼 이 막대기를 여기다 다루라는 거야? 이 막대 그 고기 쑤셔 넣는 거를 여기다 다루라는 거야? 그럼 고기를 어떻게 꿰라는 거야? 이 클립으로 갖다 아가미를 막 다 들어서 이걸 입을 찢어서 여기를 집어넣으라는 거야? 벌써 잘못됐어. 이 조합 자체가. 파는 새끼들부터가 전문가가 아니야. 파는 새끼들 자체가. 근데 여러분은 걔네들한테 어떤 게 좋아요? 물어보잖아. 내가 그렇게 설명을 해도 내 말 안 듣고 엄한 거 사. 트리거는 10으로 할 거 내가 플라스틱을 사지 말고 제발 좀 스테인리스 스틸이라는 걸 사도 여러분은 그냥 트리거 플라스틱 된 거 사. 아드레노에서 좋다는데요. 그리고 나서 막 헤매고 있고 그냥 막 에휴, 전문가들은 잘 잡는 사람이 전문가지 거기서 물건 파는 사람이 전문가 아니에요. 오늘은 아드레노에서 뭘 해서 월화 아드레노에서 일하고 수목은 순대집에서 국밥 서빙하고 금토는 어디야 옷장사 가서 나이키 티셔츠 팔고 뭐야 걔가 전문가냐? 아드레노 매장에서 거기 뭐야 총 판다고 전문가냐? 걔가 전문가냐고 말해봐. 걔가 전문가야? 걔가 어휴 이거 뭐 걔네들은 뭐 어떤 게 좋다고 했어? 비싸게 좋다고 한다니까? 아유 그냥 쓰실라면 요 아드레노 로고 막혀있는 요 빵빵하니 요 요런 거 쓰셔야지. 229불 갯바위에서 가지고 나오다가 따개비 찍혀서 빵꾸 났어. 걔가 때우려준대? 때우려준다냐고. 이거 바람 넣는 거예요. 이것도 바람 넣는 거고 풍선이야 풍선. 이거는 하드 플라스틱일 거야. 아마 껍데기만 또 그런 거 씌워놨고 이건 그냥 하드 플라스틱이고 어? 플라스틱 종류는 오히려 갯바위에 괜찮아요. 이런 튜브 같은 경우는 찍혀갖고 터질 수가 있어. 몇 번 터진 거 많이 봤어. 차라리 플라스틱이다. 근데 이 플라스틱도 179불씩 줘야 돼. 그리고 플라스틱보다는 요 스티로폼이나 79불짜리 요게 낫다고 오히려. 에? 요런 거는 갯바위에 찍혀도 크게 뭐 지장은 없어. 대신 모양 형태가 일정하지 항상. 이것도 뭐 많이 뭐 집어넣게 돼 있게 하지만 이것도 바람 넣는 거야. 이거는 어디다 줄 매놓고 땡기려고 그래? 아, 나 형님 저 프리다이빙 하면서 수심도 찍는 것도 연습하니까 겸사겸사 이거 살게요. 겸사겸사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겸사겸사.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기 껴도 되고 저기 껴도 되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나 전문적인 걸 사는 게 나아. 앞에 삐쭉한 거 사는 게 낫다고. 이런 거 해놨다고. 어, 이것도 잘 보일 것 같은데요?
좀 싸니까 이거 하겠습니다. 이것도 결코 안 싸네. 89불씩이나 해. 요건 짜고, 요건 안 돼. 요건 사는 게 아니야. 요거는, 그냥, 여기 써있네. 플래시. 플래시 그거 해놓을 때 띄워놓는 플로트 같은 거예요. 이런 거 사면 안 되고,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아드레노에서 파는 것 자체도 세팅이 잘못되어 있다. 예? 이런 잘못되어 있는, 그러니까, 낚시점에 가면 마찬가지야. 전문가 잘 잡는 사람들의 그런 장비라든지 릴이라든지 대를 따라하려고 해야 되는데 낚시점에서 파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 본인이 판 장비로 본인이 못 잡거나 증명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계속 증명을 하잖아 지금. 나는 이게 증명이잖아 여러분. 나는 페북에 올려놓잖아. 응? 난 이게 증명이란 말이야. 내가 여러분한테 개지랄하고 큰 소리 치고 개지랄 하면서 여러분 내 거를 볼 수밖에 없죠. 내 거를 봐야 되잖아. 왜? 내 거를 안 보면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내 거를 봐야 된단 말이야. 그지? 미디어라고 했나? 근데? 그렇지. 이걸 봐야지 여기서 여러분이 아, 이 새끼 또 어디 가서 뭘 잡았고 이 새끼 죽은 또 이렇게 끓여 처먹고 여기 또 있는 회원 중에 타지맨이야 사실 문이 이렇게 있고 현재 상황 이렇고 뭐 오징어는 이렇게 또 먹는 사람이 있고 이 새끼 회를 또 이렇게 떴네 또 이상한 데 갔네 아, 문어 또 잡았네 어디 잡았나 뭐 또 큰형님은 또 배 타고서 잔뜩 잡았네 회는 또 이렇게 뜨고 막 물질 갔더니 막 또 문어 잔뜩 잡아갔네 내 문어 하나도 없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잡는 사람들 이 전문가의 그런 걸 랍스터 잡은 거, 뭐, 타즈메니아 형님이 저기 잡을 때구나. 푸나 잡을 때인가 보네. 타즈메니아 형님. 얼굴을 직접 뵌 적은 없지만 대단하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또 여기, 카약, 모르겠어요. 나는 카약을 내가 안 해서 모르는데, 그냥 내가 모르는 장르는 잘 말 안 할게요. 카약 피싱 하시는 분 있고 우리 형님도 큰 형님도 이렇게 이날은 뭐 투나가 많이 나왔네 세 마리씩 잡으면 뭐 그냥 포식하겠네 이날 드라마 58 6자 넘는 거라고 하더만 잘못 재서 그런 거 58 나왔네 드라마도 나오고 실버도 나오고 회원인가? 이렇게 기쁜 아가씨가 있을 리가 없는데 희한하네요 하여튼간 이렇게 많이 잡잖아 우리가 못 잡어? 못 잡냐고 응? 못 잡는 거 아니잖아 작살도 만드는 거 이렇게 올려놓고 어떻게 도색하는지 올려놓고 큰형이 잡았던 이 실버 드라마 막 엄청 크네 그냥 이거 킹도 읽고 그냥 형님들 후상형 이건 상어가 뜯어먹은 겁니다 여기는 상어가 있어요 그래서 상어가 절반을 그냥 싹 뜯어먹었어요 네? 여기 있네, 여기 이 사진. 이빨 자국 보이지? 이게 다 이게 내가 증명하는 거야. 이게 지금 몇 년째 증명하고 있는데 좀 믿어라. 믿어라 해도 안 믿고. 마음에 안 들었구만. 랍스타 잡은 거, 비 오는데도 그냥. 앞이 보이진 않을 건데, 그냥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 추억의 장비였습니다, 추억의. 이게 과거죠, 옛날. 이 증거 자료가 다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 이제 다이아몬드에서
저기 뭐야 한치랑 테일러 같은 거 조질 때 썼던 장비 뭐 그런 거 이런 거 알려주잖아 지금 다 이렇게 가서 이날 언제니 이게 내가 있었나 이날? 이날도 엄청 작은데 언젠지 모르겠네 엄청 작은데 이날도 아이고 큰 형님이랑 갔을 때도 엄청 작은데 나랑 갔었나 이때? 큰 형님 혼자 갔었나? 엄청 작은 거고 핸들 어떻게 만드는지 올려놔 핸들 어떻게 만드는지 올려놔 그리고 아이고 이건 누가 올려놨냐 장훈 형이 올렸네 종호 형이 저번에 롱핀 뱀장어 검 만드는 것도 올려놔 롱베이에서 우리 처음 모임할 때 그땐 거 같네. 이게 처음 모임할 때. 실버, 이건 몇 센치인지 모르겠는데, 실버를 잡고. 일단 후상이니 뭐, 피어니 뭐, 또 얘나. 미나에서 잡고 우영이 될 거. 이게 다 증명하냐, 증명. 응? 뭘더 증명해? 뭘 더? 어? 잡은 거 하면 다 이렇게 포인트. 여기 가라, 저기 가라, 다 이렇게 포인트도 찍어주고. 어? 올해는 갑오징어를 못 봤어요, 그죠? 그 코로나 때문에 갑오징어를 못 봤는데 사진으로나마 갑오징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갑오징어 사진이었냐? 여기 있네. 이게 갑오징어인데 이게 저기 생선박사네. 꼬라지가 딱 요렇게 생선박사. 갑오징어도 지금 엄청 크죠? 메달은 넘을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갑오징어 그때 생선박사랑 여기 롱베이 그쪽인 것 같은데 저기 어디야 덩키 쪽 같아요 갑오징어 몇 마리 나왔냐 하나 둘셋네 마리씩 나왔냐 보니또에다가 뭐 드라마에다가 레드몬 뭐 여섯 마리에다가 뭐 수도 없이 나왔어 블랙에다가 그냥 뒤에 네 마리에다가 문어 네 마리에다가 전복 세 개에다가 싹쓸이 했구만 싹쓸이 했으면 여기 갑오징어 엄청 큰 겁니다 이게 전에 회원들이 이제 올렸던 거 본데 지금 활동 안 하시는 분들 문어 잡은 거 올라온 거, 뭐. 아이고, 저 이쁘게 떴다, 기자. 문어 이쁘게 떴잖아, 회오리로. 요래 이렇게 돌려가는 거. 문어 이쁘게 떴네. 그 역사예요. 역사고, 과거고, 내 지금까지의 그 기록이고. 그리고 옛날에 저기 모임 같은 거 하면은 회뜨고 있는 게 나. 여기 창훈이. 그리고 뭐 이렇게 여성 회원들도 많았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이 여자 회원. 여섯. 여자가 여섯이고 남자가 하나, 둘, 셋, 넷. 여기 사진 찍으시는 종호 형까지 남자가 넷. 여자가 더 많았었어. 근데 지금은 뭐다 작살났고 이때는 뭐랄까 이때는 진짜 저도 그 모임을 하면서 모임도 이제 흐름이 있잖아 이때가 뭐라고 하잖아 진짜 많이 해먹었었어요 많이 이렇게 성게 회 덮밥 전복 넣고 이런 비빔밥도 막 해먹고
이때는 진짜 모여서 하루 종일 놀았었어. 그러니까 하루 종일 놀았다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떠서 먹고 하루 종일 놀았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가서 막 물질하고 뭐하고 잡아서 점심에 이렇게 비벼먹고 뭐하고. 지금은 근데 내가 이게 너무 귀찮았고 힘들어서 내가 안 하는데 예전에 그렇게 했었어요. 예전에 막 이렇게 멋있는 줄 알고 오리발에다가 막 칼질 해가면서 계속 오리발 다 개작살라고 막 여기다 막 초장해서 먹고 옛날엔 그랬습니다. 옛날엔 다 옛날 생각나네. 갯바위에서 뭐 했던 거 꾸고는. 랍스타 잡아서 먹고 그냥 아이, 엄청 잡아먹네. 이제 드라마에 뭐 그냥 이것도 뭐야 이거 이게 그걸 겁니다. 그 촉수라는 다리, 그 다리인 것 같고. 이거 봐봐 이거 그냥 이게 다 이제 갑오징어 해체해 놓은 거. 부르르 그냥 갖다 놓고. 아 이거 끝인가? 아니 더 있네. 이제 이게 그때 이게 아롱이 새끼 나올 때였구나. 이게 갑오징어 막 이렇게 잡고 이게 이제 핀이에요. 핀 이게 사이즈 딱 보면 나오죠. 나는 이제 그 사이즈를 잘 안 재. 그 재면은 괜히 그거에 이렇게 매여 있고 이거보다 더 큰 거 잡고 싶고 막 이래갖고 그냥 사이즈를 안 재거든. 근데 이것만 봐도 이것도 5자 이상 충분히 넘는 거잖아. 핀이 이게 80인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5자가 충분히 넘는 거고. 봐봐,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잡았었어. 가보면 크게 못 쓰게. 위치 다 어디로, 어디에다 파킹하고 어디서 잡았는지 어디로 들어가는지 이런 거 다 설명해주고. 옛날에 나 정훈이 형이 내가 한참 내 이 사진을 참 좋아했는데 파도가 엄청 치는 날이었었어요. 벌써 파도 치는 거 보이지? 라인 땡기고 있고. 이때만 해도 총에다가 20mm짜리 딱 러브 하나만 끼고 댕겼었다고. 그냥 막 다 조지는 거예요. 막 벽돌도 뚫고 사냈었지. 뭐지? 모르는 사람인데 쓸데없는 걸 사주는 거 같았어. 우리 종우 형님하고 갔을 때 두루루 막 전복이랑 뭐 드라마 싹쓸이 해버렸거든. 그리고 뭐 장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뭐야 뭐 드라마 잡은 것부터 시작해서 문어, 레드몽, 응? 했던 거, 그리고 어떻게 뭐 갈고리 만드는지, 그리고 막, 뭐랄까, 이게, 눈깔. 다양하게, 어? 옛날에 나 같은데? 종우용 같고. 옛날엔 진짜 막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낙가오리 같은 거 쓰고, 커버 다 하는 걸로 해서 반바지 입고 날라다녔었다. 엊그제 같은데 덩키구나 이거. 종우 형 잡는 모습이네. 아 여기가 로사갈리까지 갔었나? 종우 형을 데리고? 로사갈리에요 여기는. 로사갈리 여기가 옐로우라이고 로사갈리. 그 제가 저기 몇 편 그 해드렸어. 이건 로사갈리이고. 정훈이 형이랑 그때 갔을 때구나. 그때도 뭐 이렇게 막 수두룩하게 잡았네. 이제 여기가 끝인가 보네. 이게 몇 년도에 올렸지? 2018년 3월 24일에 올렸네.
2018년이면 지금 21년이 거진 끝나가니까 18, 19, 20, 18, 19, 20, 21, 4년 전이네. 4년 전. 4년 전. 4년 전. 자, 잡는 사람을 믿을 것이냐, 믿고 그 사람의 말을 따를 것이냐. 오늘은 낚시점에서 일하고, 내일은 순대국밥집에서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주말은 나이키 매장에서 티를 파는 사람의 말을 믿겠느냐. 선택은 나와! 잡지도 못하면서